Hey guys and welcome to another video on this channel, and today we check out episode number 17 from The Promised Nine variety show, whatever. Fashion 9 for 2041. Wow, I already decided to call this episode Fashion 9. Now I have to think about it once again. Damn. Hi, flowers. Hi. I should be the car. Ooh. Oh my goodness. Fashion 9. Oh, I'm so curious. All right. This is interesting style. I have to say I'm not the biggest fan of jean stuff, actually. But that's just the personal thing. It's not that I don't like it, I'm just not the biggest fan of it. Oh damn. All black is good, of course. That's interesting. But not bad. That's pretty basic compared to the other ones, but still not casual. She is. Oh well, okay. That's kind of a 9 out of 10. No pants look. That's pretty casual as well. I like it. Okay.
We prepared a few outfits. Oh. 최근에 외장하드를 열었어요. 근데 진짜 없어 전신 사진이. 근데 정말 데뷔를 하고는 사실 일할 때 예쁘게 입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다 편하게만 입어가지고 외장하드 연기매 좀 사진 보다가 약 5년 전 사진. 스무 살 넘세. 항상 예쁘게 입고 다니는 시절. 똑같아 언니. 어유 왜요? 하영 언니. 어? 언제요? Oh, that dress is beautiful. 내가 찍어줬어. 원피스 하나, 편하게 가디건, 그냥 가방. 저희 이모가 만든 가방이거든. 오, 뭔지 알아. 예쁘다. 사진 잘 나왔다. 놀라워. 오, damn. 배경이랑 되게 아, 바다를 합체돼가지고 네. 바다를 입었어요. 네, 가죽 재질 원피스. 아, 아, 예쁘더라. That leather jacket is. 워낙 평소에 꾸며주시다 보니까. That was a super nice style as well. 편하지만 꾸민 룩. 내 기준 편꾸. 많이 꾸몄지 저 정도면. 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 여친이의 선두주자. 여친 룩 옷이요? 아니요.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입혀주신. 이거 사복 보내는 거 아니야? 왜 그럴 수도 있지 사복이잖아. 근데 언니 옷 같아요. 근데 나는 키가 작잖아. 매거는 혼자 있으면 진짜 커 보여. 비율이 맞아. 너무 좋아. 고마워. 다 여기 블러 처리해 주세요. 혼자 입고 싶으니까. That's interesting. 친구 시점.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내가 찍어줬다는 거. 아, 내가 찍어줬어. 저는 청순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영 지원's boyfriend confirmed. 운동복이거나 까맣거나. 자, 이제 이거는 까만 룩입니다. 아, 이쁘다. 하이 실종이 진짜 예뻐. 아, 저는 다리가 길어가지고.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단단콩인가요, 저거는? 혜원입니다. 이건 운동복입니다. 저 이거 좋아요. 우! 단발로 자르고 나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감싼 드러낸 답답한 옷을 안 좋아하고 맞아, 맞아. 뭔가 드러낸 옷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어깨 라인이 부각된 옷을 좋아하고요. 이쁘다. 단발이 오랜만에 보니까 지금 단발을 하고 저렇게 입으면 굉장히 귀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쉬워요. 진짜 난 요즘에 뭐만 입으면 자꾸 힙해 보여서. Ooh, her hairstyle right now is super cool. Oh. 일상복으로 저렇게 안 입으면 이걸 이렇게 잘 입는. 맞아 맞아. 저 옷 제가 추천해준 옷이에요. 맞아요. 현이가 딱 보고 야 채영아 이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바로 주문하더라고. 네, 야 채영아 바로 주문했어 이러고. 어? 내가 찍어준 거잖아 나경아. 너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야 너 그래서 지원 언니 커버해준 거야. 나는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링이 너무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거지. 편하면서 옷 자체가 좀 화려한데. 나경아 저 사진 왜 안 올렸어? 올렸어. 이거 올렸어. 너무 예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지연이 갭 차이가 커 사복이. 맞아. 정말 추리닝을 입던가 아니면 저렇게 이쁘게 입던가.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입으면 진짜 너 더 이뻐 보이겠어. 그걸 노렸나? 약간 지연이 있을 때 기대치를 한껏 깎아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입을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미안해요. 아니 저는 그냥 그날에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많이 입어가지고요. 아, that picture. 많이 급한가 봐, 지연이. That's a cutie one. 이런 말 할 것 같아. 패션 관련된 얘기를 해본 이유가 원래 서현 씨가 저번에 메이크오버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오늘 메이크오버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So? 패션은 원래 흠이 오버 돈다고 하잖아요.
정도인지 아세요? 20년. 20. 지금부터 20년 후면 지금 스타일 아니에요? 맞네. 그치? 오, 얘는 42이네. 지금 뭐가 있냐고. 지금 약간 복고지. 복고의 약간 트렌디함을 한층 업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과거 유행했던 아이템. 2041. 와, 진짜 싫어. 민초색 야상. 와, 언니 그거 그 가방 알아? 여기까지 내려. 걸을 때 이렇게 탕탕탕. 아니, 야, 그런 거 아니야. 메신저병 모르니? 메신저병. 아, 이게 슈퍼미. 슈퍼미. 착각하다. 그거 알아? 눈물 렌즈 알아? 아, 눈물 렌즈가 뭐야? 그 이렇게 뚜렁뚜렁뚜렁 돼 있는 거. 얼짱 시대 분들이 되게 많이 꼈었어. 맞아. 추억이다. 근데 우리 시대 때 진짜 얼짱이 연예인보다 더 막 학생들한테 열풍이었던 맞아, 시대가 맞아, 있었어. 맞아, 맞아. 토마토 선크림. 토마토 선크림. 토마토 선크림. 그렇지. 얼굴 하얗게 비어달링. 입술 빨갛고. 에뛰드 비어달링. What the hell? 비어달링 발라줘. What's happening? 내가 그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달에 I'm so out of this. 할 수가 없는 거야. 친구들이 그걸 다 들고 다니는데 내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용돈 받자마자 진짜 뛰어가서 그걸 했던 기억이 아직도 복숭아 핸드크림. 버디버디 이런 것도 했지. 사이월드지. 난 사이월드도 옛날 시대 같았어. 왜 버디버디? 사이월드 아예 안 했어. 내가 사이월드를 아예 안 했어. 이렇게 찍어야지 사진. 맞아. 아니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 보면 이런 것도 많이 하네. 언니 잘한다. LOV 꼭 해야지. LOV 꼭 해야지. 하이모 이렇게 해놓고. 네. 아, 그 LOV였어? 야, 그거 알아. 사진 엄청 많이 해서 하트 만드는 거 이렇게. 와, 진짜 와, 일단 첫 번째 팀이 규리 씨, 지원 씨, 지한 씨. 아, 정대중이랑 같이 찍혔어요. 저희 다 불러주셔야겠는데. 아, 진짜. 우물 어때, 우물?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는 우물. 우물투. 우물우물, 씹어 먹어버릴 거야. 아, 구두? 블랙. 블랙? 하얀 지상갈. 아, 구두. 블랙. 그리고 다음 나머지. 나머지. 하나, 둘, 셋. 뭐지? 뭐지? 아니 아 이게 막 입이 안 떨어져. 슈퍼 인스타 베스트라고 왜 말을 못해?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와 이서연 베스트. 아 완벽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는 센 애기예요. 맞는데. Oh, that's hilarious. 왜? I love it.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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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진짜 이것만은 피하고 싶어. 누구 넘어요? 진짜 이건 진짜 속에 리폼할 수 있잖아. 저 로고만 자르면 누구를 자르면? I need to make it a bit louder. 15. I hope it's not too loud now. I will try to find a midway. 저 혼다 좋다. 저 혼다 산 거 같다. 완전 새 거 같아. 애기야 색을 어떻게 잡아? 그래. 여성복으로 갈래? The necklace was. 안녕하세요. 야 이거 되게 클래식하지 않니? Not that good.
컨셉을 어떻게 잡아? Oh, there are so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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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something. Ooh. 지금 약간 레트로랑 레트로 펑크 뭐 이런 거 유행하니까. 레트로 펑크. 누구 입을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예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도 진짜 가위바위보 아닌가 봐. 야, 너 안에 뭐야 그거? 안에? 안에 그냥 선물. 안에 선물 나시야? 그래서 겉에 뭐 걸쳐 겉에 뭐 걸치자 그리고 약간 그 벨트로 이렇게 묶는 거 어때? 아, 좋아 좋아 와우 야 이거에다가 약간 블랙에다가 오, I guess idea? It's pretty fun 어 뭐야 이 융 뭐야? 융 끌리는데? 융. 아 재밌게 융. 하고 싶은데. 재밌게? 저기요. 아 진짜 여기 약간 진짜 그 옛날 뭔가 그 감성이. 어, 그렇긴 해. 어떤 게 어울릴까? 어머 나경아 너 과감하다. 너 아까 뭐 살짝 드러내고 싶었다. 어차피 네가 입는 거잖아. 아니야 근데 너랑 지선 언니도 뭘 벌치긴 해야 돼. 뭐 벌치긴 해. 이 꽃 뭐야? 일단 다 대봐봐. 나경이 치아 이런 소 진짜 좋아. 재질도 너무 내 스타일. 어 이거 어 혜롱 언니 위고 때 입은 거 아니야? 어, 맞아. 일단 대봐. 나 다 되는 줄. 일단 셔츠 입고 허리 묶고 이러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될 것 같은데. 나 2층도 올라가 볼래. 그래. 2층도 있고. 2층 올라갈까? 어, 그래? 오 야 2층이 좀 더 뭔가. 2층에 좀 아우터들이 많네. 와 이거. 오, 우와. 우와. 아우터들. 아. Some more coats and jackets. 어, 야, 근데 셋업 통째로 입고, 야 자켓 저기 있다. 나도. 예쁘다. 아 근데 자켓 하나 사고 싶긴 하다. 와, 천아. 어때? 어 어울린다. 오. 자켓 위에다가 매도 되겠다. 어. 그리고 귀여워. 어. 내가 입는 거니? 뭐지 이 용? 날 끌리게 하는데. 아 자꾸 그런 거 꽂히지 말고. 이거 봐. 꽂히지 말라고 그러는. 아 뭐 일리피지 30분 있잖아. 그니까. 헐 이거 그거 같다. 그 해리포터 교수님. 아 해리포터. 어 뭐 일리피야 돼? 여기는 원피스류인가? 와 이거 옷 보는 것도 일이다. 그니까 너무 많아. 야 나경아 뭐 입을래? 나경이 슬립 좋아하잖아. 약간 진짜 복고로 갈까? 좋아. 어 진짜 복고로 가보자. 아예 써니 같이. 오 원피스 사고 싶어. 오 원피스 사고 싶어. 제 쇼핑하러. 야, 언니는 진짜 쇼핑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 완전 어. 이런 거 입을래 그냥 모자 쓰고 완전 이런 원피스 완전 같은 거 입고 그래 그게 낫겠다 이거에 이제 어울릴 원피스 찾아보자 땡땡이 막 이런 거 하고 예쁘게만 80s retro concept 다들 색이 좀 다르 I mean it's something 아예 어우러지게 할지 아니면 어우러지게 할지 If you think on 2041 예 얘를 활용하라 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예전에 지하 Trends coming back is Something very reliable. 모텐 고양 이런 데서 판다고. 모텐 고양. 와 이거 바디 인형 같죠. 어 완전. 해보지 말라고. 해보지 말라고. 야 나경아 어때? 와 도망갈 거야 진짜. 이거 입고 지금 네 자켓을 입는 거야. 믹스앤 매치. 그리고 이 신발 신고. 어. 도망갈래. 딱 2041년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대고 2041년이라는 거 야, 그 아니면 여기다가 엄청 박시한 자켓을 입히는 거지 그리고 헐, 이걸로 가자 괜찮다 어,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 야, 와 예쁘다 그거 야, 예쁘다 어. 디테일이 잘 나왔네 이런 느낌 야, 이거 별도 있어 완전 바비 인형이야 I'm a Barbie girl 야, 이거 색깔이었네 2041년이다 여기다가 자켓을 입지? 자켓 좀 본보한 걸로 너무 예쁜데? I kind of feel that idea. Yeah. Oh my goodness. Oh, this is hilarious. Yeah. 이거 봐. 단추랑 운명이야. 이거 봐. 이거 운명이야.
This is destiny. 아 너무 만족스럽네. 고객님 주문하신 세팅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생각한 아이템 있어? 없어. 펑크에? 없어? 어. 뭔가 세 명 컨셉을 정해. 오 Jesus. 나경벨로. 한 명만? 가위바위보 할까? 좋아. Pretty Barbie and I'm lost for Barbie sales. 가위바위보. 나 오늘 가위바위보 운 진짜 안 좋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나 지원아 일단 이거 껴야 되니까. 아, 그럼 패드라 어때? 뭔가 사실 컨셉을 맞춰야 되잖아. 나 사실 이거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41년에 뭐가 유행할지 생각해보면서. 그럼 일단 이거 빼야 돼. 그럼 일단 이거 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잖아. 진짜 유행하면 웃기겠다. 근데 이런 돌아왔잖아. 이 디자인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요즘에 워머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검정 색깔 같은 거 돌아오네 유행은. 유행은 들고 돌긴 하지만. 너 한 명 한 명씩 코디를 해줄까? 좋아.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어차피 이거 끼니상 예쁜 거 보기 위해. 어, 나 KCM 선배님 오마주.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아까 그 KCM 선배님이 약간 이런 조끼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랬더니 진짜 이런 니트 많이 입지 않았어? 어 그러네. 야 너 잘 고른다. 나 사실 이런 것도 씌우고 싶어. 오케이 렛츠 고. So I just need to check something. 약간 이런 거 많이 쓰시지 않았나? KCM 선배님. 맞아. Drama wipe? True actually. 늘렸네. 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여기가 짧아. 다른 거 없나? 아니 이런 거 썼어야 된다. 이거 케이시 선배님 따라하려면 써봐요. 이런 거 써야지. 약간 이렇게 삐뚤. 어 괜찮다. 삐뚤게. 어때? 괜찮지? 약간 삐뚤게. 어. 어. 나 조끼 쳐들어가자. 나 조끼 쳐들어가자. 뭔가 가죽 조끼 없나? 이런 거 말고. Oh, I guess I can feel the style kind of. I.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잠시만. A vest maybe. 이런 거 아니야? Maybe. 치카렌. 그러게. 디로리. 아기야 채아. 네. It should fit the color of the. 케이시 선배님. The kind of white or brown or beige color theme. 맞아. not I mean yeah kind of but this looks not good.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이걸 다 리폼 해 볼까, 언니? 어? 이거 이대로 입을 거야? 어떻게 할까? 리폼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품? 아, 이거 크롭으로 잘라야 되지, 그 요즘 스타일로? 아니면은 묶을까? 어. 아, 묶자. 크롭으로 하면은 그 길이가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악세로 나는 포인트 줘도 옛날에 이런 땡땡이 물방울 무늬 뭐 진짜 많이 했잖아. 뭔지 알지? 하. 자 우리 로미 해보자. 아니야 빼줘 빼줘. 언니가 빼. 머리도 이상할 것 근데 같아. 근데 그 언니 예뻐. 아닐 것 같아. 귀여운데? 어, 우리 하나씩 할까? 노래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승무원 그런 거 같지 않아? 언니 이렇게 날려줘야 돼. I mean it's versatile. 나 우리 한 팀이니까 이거를 팀에 결국 좋아 좋아. 맞추고 이거 하고 오. 해영도 이거 날려야 돼 이렇게 바람에. And black hats are so cool. 롬세. I have one as well, but 롬세. I don't know where. 빨리 일로 와야 돼. 찾았어? 언니 여기 청바지 너무 예뻐. 어머. 어머. 아니 여기 청바지가 너무 예뻐. 청바지 맛집이야. 아 예뻐. 어때? 귀엽다. 귀여워. 자 이거 우리 다 있어. I love caps. I love girls with caps.
But why is this? Is it the style? 근데 아까 완전 완전 옛날 같다, 그쵸? 근데 좀 빨간 티셔츠를 누가 입을지 정해볼까? 대댄지 뭐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해볼까? 아니 너무 하고 싶잖아 우리 서로 그렇지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잖아 하고 싶어서 그럼 잠깐만 하고 싶어서 그럼 잠깐만 안 남친 거 가위바위보 너무 하고 싶어 안 남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좋겠다 Oh, I kind of feel that. Okay. 언니, 상의 하의도 갈아입고 싶어?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가지고. 그래? 들을 필요 근데 없어. 근데 하의도 옛날 느낌으로 약간. 언니 이런 거 어때? 아깨. 아깨. 혹시 여기 팬티 보나요? 언니 언니 내복 입을 필요 없어. 내복 입을 필요 없어. 내복 입을 필요 없어. 너의 센스 정말 칭찬해. 한영 바지 쪽에 입을 필요 없어. 롬세 그 한영이 산 엑스라지 바지 수준으로. 와. 네? 와 아니요. 레이어드 해가지고. 난 너무 좋아. 이거 위에다가 이제 이걸 입는. 거. 너무 좋다. 그러고 잠깐 붉은 악마 모자가 여기 있었잖아. 잠깐만. 붉은 악마 모자 누가 협찬했어? 네. 뭐야? 뭐야? 협찬사 어디야? 내가 잠깐 받은 게 있는데 잠깐만 급히 아니 내가 받은 게 분명히 받은 게 있었어 분명히 어디 있었거든? 아 이거 언니 아까 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거. 얘가 솔직히 옛날 감독 딸이긴 한데 아 대복이만 하자 로즈 대복이만 아니 대만 보자 아 입으라고 안 할게 이 받은 게 이거였구나 언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언니가 좋아하는 That idea is super crazy 아니야 Oh my goodness she really had something in that color Best. Oh damn, I'm so curious. I'm so curious. Will it be Barbie Nagyeong? I mean, she sadly has no blonde hair, but still, she's insanely gorgeous. So yeah, it should be fine. The style of Jiwon It's really interesting as well. If they go with the brown color theme, this could be super, super cool. And I don't know what they want to do with Selom, actually. I'm still thinking about it. Guys, thanks for watching this episode. I hope you enjoyed watching it with me. Fashion 9 is incredibly nice. Tell me in the comments what do you think about it. And yeah, let us see in the next video. Bye.